자, 유하 유하. 자, 여러분들 또 공포 게임 청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청산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은 다크 데이즈라는 공포 게임을 가져왔고요. 이 게임은 한글 더빙이 돼 있다고 해서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목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무서우려나? 가겠습니다. 출발! 에피소드 1, 여행자. 키가 뭐지? 아, 패드로 해야 돼? 패드 게임이었어? 질주. 잠깐만, 넘어가면 안 돼? 패드 게임이었구만. 일단 도망을 쳐야 한다는 건데, 카메라 이동, 질주, 이게 중지고, 확대, 상호작용, 웅크리는 게 X, 확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네. 여긴 어디지? 또 길을 잃었잖아. 오! 타라가 있었으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길을 잃냐며 어이없어 했겠지. 아, 진짜 벌써 샌프란시스코가 그리워지네.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1개월 전에 실종된 23세의 크리스탈 호이게스 형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이게스 형은 샌드스포 크리프의 모텔 9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실종? 노란색 바람막이? 아, 정말 훈훈한 소식이네. 고마워, 데스밸리. 기다려라, 라스베이거스. 제이드 라크로아가 간다. 계속 야옹대던 네가 없으니 너무 조용하구나, 복실아. 고양이 이름이 복실이야? 어, 경찰차. 진정해. 내가 잠시 아 뭐야? 헛것을 본 거야. 어씨 놀래라. 일단 차를 세우자. 아 아무데나. 어 빨리. 소리 좀만 줄일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씨 나 나도 놀랬다야. 아우 등짝이야. 아까 도로에 있던 건 어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휴게소인가 보다. 오, 도깨비인가? 생긴 게 약간 도깨비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고. 휴게소인가 보다랑 놀랬다는 톤이 같다고요? 이게 상호작용. 이게 수그리는 거? 이게 주민이었나? 크리스탈 실종된 여자야. 그 노란 비옷 실종됐다던데. 노란 비옷 입고 있다던 그 여잔가 보다. 너무 피곤해서 전화할 기분이 아니야. 오케이. 아, 정신부터 차려야겠어. 일단 모텔부터 들어갑시다. Hello? 아무것도 없는 큰 땅에 놀러 오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환상적이랍니다. 그래, 사막도 좋지. 예, 노래 나오는 거. 크리스탈 호이겐스. 실종자를 찾는 전단이 여기저기에 붙어있네. 가족이 열심히 찾고 있나 봐. 이 여자가 귀신인가? 어디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와, 이것 좀 봐.
서류 처리했네? 어서 제이드. 젠장 저것들 너무 싫어. 피해망상 때문에 피해망상에 걸리겠어. 주인이 없나? 영화에서는 천재소년이 이런 걸로 국방부를 해킹하던데. 일단 뭐 방 안에. 네가 그 특별한 방이구나? X. X 표시돼 있어. 잠깐만. 이게 아까 여기 설명이 달리기가 뭐였지? 안 되는 건가? 뭐 상호작용 키까지는 알겠거든요.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놔둔 건가? 고맙기도 하지. 뭐 친구? 한 대 서서 집에 나야겠어. 타라가 정말 좋아할 거야. 뭔가 다 본 거 같은데? 클릭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쭉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저걸 자유라고 부르지. 총이다. 구멍에 의지하는 자유라니. 구멍에 의지하는 자유래. 오. 열쇠가 안 집어줘요. 일단 이게 상호작용 키가 이거거든요. 마우스로 할까? 마우스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카메라 돌아가는 뽐새가 영 귀신 바로 못 볼 것 같아. 이런 게임은 패드보다는 고개를 확확 돌릴 수 있는 마우스가 낫거든요. 근데 감도가 너무 떨어지네. 스칼렛 성우 같다고요? 좀만 더 올리자. 너무 낮은데? 이거 100으로 올려도 되겠는데? 102 정도네. 이게 확대. 수그리는 키가 뭘까? 컨트롤? 오케이.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나가기도 안 된다. 아이. 수집품. 1963년 10월 3일 그들이 대학으로 날 찾아왔다. 군대의 특수구역 부대라는데 어찌나 대단들 하시던지. 뭐가 특수한진 모르겠지만 한동안 나를 고용하고 싶다고 했다. 엔지, 당신도 이걸 봤어야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지질학부의 영웅이 됐거든. 당신은 관심도 없으려나? 몇 주 뒤면 데스밸리에 있다는 그들의 기재에 있겠지. 아직은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급해 보였고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다. 뭔가 특수한 문제가 있나 보다. 특수한 문제? 자막이 어쩐지 안 나오더라. 오. 그래, 자막이 켜져 있어. 아, 저 있다. 소리 좋네. 땡땡. 이제 어떡하지? 아, 내가 제이든가 봐요. 헬로. 오, 깜짝이야. 저기. 신분증 좀 봅시다. 와, 이 남자는 무슨 10년쯤 자다 깬 것처럼 움직이네. 너무하네. 초면 아니야? 몇 살일까? 세상 다 살아본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몇 년에 대고. 분명히 이 근처에 살겠지? 아마 여기가 고향일 거야. 안 됐네. 그래도 소설에 넣으면 멋진 캐릭터가 되겠어. 자, 신분증이요. 아우, 신분증. 차 있나? 제발 있어라.
신분증 갖고 올게요. 요즘 어때, 크리스틴? 여전히 별명이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고 받아들여. 아니, 미친. 키가 안 먹어. 아니, 미친. 여기 있나? 어, 됐다. 아, 됐다. 신분증. 내 존재를 증명하는 작고 연약한 카드야. 오, 노래 뭔데? 좋아. 여기요? 이제 내 사진을 너무 오래 보고 있지 않기를 바라. 이제 가져오셨고. 보고 반하지 마십시오. 아, 사진이 좀 잘 나와가지고요. 사기라니.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지 이거? 편히 지내십시오. 묵으면서 신기한 것도 많이 볼 겁니다. 에? 아니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에어컨. 아이. 에어컨. 신기한 걸 많이 본다고? 내 방이 몇 호지 근데? 위층인가? 선사시대 물건 같아. 내 차한테 소개해줘야지. 이쪽이 아니야. 열쇠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길을 잃었네요. 또다시. 아, 마우스가 움직이면 의외로 불편하네요. 이쪽이 아니야. 열쇠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길을 잃었네요. 또다시. 열쇠가 몇 톤지를 봐야 돼. 잠깐만, 수집품. 이것만 볼 수 있네. 위로 올라가는 집은 아니군. 와, 패드가 더 나을 것 같아. 자꾸 끊겨. 아, 자신 없는데. 아, 자신 없는데. 나 패드로 하는 거 자신 없는데, 이런 거. 하. 이쪽이 아니야. 열쇠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길을 잃었네요. 또다시. 아, 이게 달래기구나. 오, 감도 너무 높아. 컴퓨터로 해놓은 거 올려놨더니 좀 불편하네. 됐다. 어? 누구시죠? 어,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도 붙여놓네. 호겐스? 라디오 뉴스에서 나왔던 여자잖아. 이 사람은 친척인가? 다른 사람이 있기는 하네. 또 카메라야? 무슨 TV 게임쇼의 세트장 같잖아. 오.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일로 들어가는 거군요. 오, 예쁜 노란색 테이프네. 분위기가 화사해지는걸? 장식용으로 아주 그만이야. 아,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 씨.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왠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조사하고 있나? 여기가 크리스탈 방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지내던 곳이겠지? 이거 정말 기분이 으스스한데. 옆방이야? 그러니까 제이드의 성스러운 장소. 낮잠의 나라. 어쩐지 그럴싸하더라. 소파는 괜찮아 보이네. 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림에 뭔가 누군가가 두 명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볼판에 막 긁어놨어.
데뷔 전화. 데드? 생각보다 살만한 곳이네. 막 긁어놨어. 막 이 방이 많이 어둡네. 여기는 화장실인가? 여긴 아직 덥구나. 아,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넓기만 한 곳인가 봐. 뭐 뼈다귀. 아니 이런 으스스한 곳만 잔뜩 걸어놨어. 컨셉인가? 컨셉 모텔인가? 뭐지? 왜 이런 것들만. 분위기도 이상해. 조명도 이상해. 막 벌레도 많아. 컨셉이야 뭐야. 침대야. 오늘 일을 먼 기억으로 만들어줄래? 이불도 그래. 피곤한 것도 밀리터리. 싫고 괴물 같은 것도 싫어. 그리고 하는 김에 소설에 쓸 아이디어를 주거나 은행 계좌에 짜잔하고 돈을 넣어주는 건 어때? 작가야. 아... 와 공겜 전문 스트리머님 본업 다시 하시는 겁니까? 와 잘하잖아.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방이야. 내 원래 방인가 봐. 같이 사는 룸메가 타라인가 봐. 룸메인가? 내 사진이야. 별로 잘 나온 것도 아닌데 타라가 버리지 못하게 했어. 어, 일어난다. 한밤중이야. 또 잠이 안 오나 보네. 정말 힘들겠다. 금발이 나인 것 같아. 있다면 내 잠 기운을 내게 주고 싶어. 오! 아니 왜 반스만. 어머 왜 반스만 입고 약을 먹네. 네가 철창 안에 동물처럼 서성거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 어 너무 말랐다 근데. 딱해 보여. 불면증인가 봐. 왜 만질 수 없는 거지? 이상해 아까부터. 아, 또 그거였어. 대체 뭐지?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 안 되겠다. 어? 머리 좀 식혀야겠어. 뭐지? 레코드판이 왜? 잘 들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모를 거예요. 어? 그 모텔은 거기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사막처럼 위험한 곳이죠. 그레이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 근데 저 남자 이 사람 누구야?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게리 게리. 여기를 떠나요. 어? 여기를 괜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게리. 누구지? 게리가 누구야? 참 흥미로운 경험이었어.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갑자기 센 척? 다음에 읽을래. 맞아. 아빠는 가끔 이렇게 보이곤 했지. 어? 잠깐만. 아빠 그랬어. 어, 잠깐만. 리를 존. 진짜 아빠였어? 뭐야, 여기 뭔데 아빠라 그래? 여기 뭔데? 안에 쓸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네. 잘 생각해 보자. 분명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텐데.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 내 방이야? 뭐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상황이? 리틀 존이 저렇게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 잠을 편히 잘 사람이 있을까? 모텔이 아니야. 여기 내 방인가? 장식품으로 이걸 선택했다면 분명 정신이 아주 불안한 사람일 거야. 역시나 잠겨있네. 열쇠가 근처에 있을 거야. 아 너무 놀래서 영어도 제대로 못 읽고. 아, 근데 생긴 게 약간 그 어디 원시 부족에서 나올 것처럼 생겼어 괴물이. 이게 뭐야?
숨어? 숨어? 숨기까지 해야 돼? 아, 숨는 거야? 그래. 타라와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야. 도시를 떠나기 전에 가게에서 발견했지. 정말 좋았는데. 아까 걔를 쳐다보지 말라 했으니까 얼굴만, 그러니까 눈만 안 마주치면 되는 건가? 여기나 이렇게도 열리나? 수그리면 없고. 더워 죽겠네. 이거라도 써먹어야지. 열쇠다. 이상해. 열쇠를 여기에 놔둔 적이 없는데. 오, 잠깐만. 어머머머, 갑자기 소리 왜 이렇게 커졌어?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목소리는 작은데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쑥날쑥해.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게임이라서 오디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네. 이 두통을 가시게 해주면 좋으련만. 성경책도 있고. 그만 쳐다봐. 너도 내가 쓰고 싶다는 거 알잖아. 하지만 못 쓰겠어. 요새는 글 쓸 때 타자 치는 시간보다 손톱 드는 시간이 더 긴 거 알아? 내가 일단 줄 알았는데. 가방 책을 6권이나 냈는데도 글을 쓸 때 꼭 어린애가 된 것처럼 불안해진다니까. 여기도 숨는 공간이네. 오, 이런 식으로 숨는 거구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80. 멍청하게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숨 쉬는 소리가. 자, 고개 숙여. 자, 자, 85 뭐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메모. 다음에 내 뒤에 있어. 나는 알기 쉬운 말로 메모할 것. 내 뒤에 있어. 아, 우리 사진이야. 타라와 나. 그땐 정말 행복했지. 내 뒤에 있는데. 내버려둬. 살았어. 아, 저게 뭐지? 야, 뭐야? 아니, 미친. 이러면 어떻게 나가? 갔나? 갔나? 간 거 같... 갔어. 이제 안전해. 뭐야 저거. 뭐야. 일단 85. 두 개는 아닐 것 같은데. 85. 여기도 열 수 있구나. 아! 19? 19... 찢어진 모양을 보니까 1985 같은데? 1985? 1. 와, 이게 이렇게 눌러야 돼? 9. 8. 5. 오케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버? 어쨌든 잘 됐다. 문을 열어볼까? 아, 타라. 보고 싶어. 그렇게 뜨는 게 아니었는데. 나 미친.
이거 노래 끌게요. 그냥 노래를 끌게요. 아, 노래가 아닌가? 아닌데 이거는 괴물 소리일 텐데. 소리가 중간이 없어. 이거 귀신 소리일 건데. 이건가? 일단 음악을 줄여볼게. 어, 깜짝 놀래라. 어떻게 소리 중간이 없어. 아, 노래소리가 너무 없는 것도 그런데. 한 10 정도만. 이 드라이버는 어디다 쓰는 거지? 문을 연다고? 아, 화장실. 아, 들어왔어. 이제 열쇠를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열쇠. 어,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여기서 나가자. 어, 잠시만. 잠깐만. 잠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숨는 데가 없는데? 아이씨, 야 잠깐만. 어디 있는데? 밖에 있나? 숨기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 여는 거여가지고 안 들어가죠. 아, 뒤에 있어. 아, 숨는 모양이 아니라 앉는 모양이에요. 그거 앉아서 주워야 된다. 아씨, 보지 말라 그랬지. 일단 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자,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숨었어. 기다려 볼게요. 뭐지? 이렇게 숨는 거 맞나? 근데 보면은 한 번씩 쳐다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뭔가. 아, 얼굴 보기 싫은데. 아,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 보기 싫은데. 아, 보기 싫은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러게, 왜 돌아다니질 않는 거지? 맙소사, 안 돼, 안 돼! 맙소사, 안 돼. 일단 봤어. 조금 움직였는데? 헬로? 헬로,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방엔 어떻게 들어오셨죠? 우리 통성명이라도 한번. 아까 타라가 괴물인가? 한번은 마주치긴 해야 되나봐.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도망을 가야 되나봐요. 어지럽네. 약간 도깨비처럼 생겼어. 도깨비처럼 생겼는데 머리 길이 보면은 타라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일단 나가는 건가? 안돼. 아! 야, 안 움직여. 야! 야, 안 움직인다고. 야. 아, 괴물이랑 겹쳤어. 버그야. 괴물이랑 겹쳤는데요? 이거 버그 아니에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선생님 저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겹쳤어.
아이고 죽었네요. 아 이게 무슨 버그야 시작부터. 어디부터 시작이지? 열쇠. 다시 열쇠? 어? 비밀번호는 없어졌는데? 이게 나오는 타이밍이 뭐지? 아, 우리 사진이야. 타라와 나. 그때 정말 행복했지. 근데 확실한 것 같은 게 그냥 귀신의 느낌이 나면은 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질 때까지 존버하는 게 맞는 듯? 타라와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야. 잠겼어. 내가 한 건가? 열쇠는 어딨지? 어? 열쇠 아까 그 자리 없던데? 어! 바뀌는구나 위치가. 아씨,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여기서 나가자. 눈은 안 마주치면 되나봐요. 일단 눈만 안 마주치면 되는 듯. 이거 이쪽 문은 못 닫나? 일단 눈 안 마주치고 가만히 있어볼게요. 꼭 눈을 마주쳐야 하는진 잘 모르겠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했잖아. 어 그런가 봐. 내가 인식을 해야 되나 봐요. 한 번 더? 아 무서워 죽겠는데. 버그니? 어 됐다. 간 것 같지? 아 갔어. 이제 안전해. 어 페드로 숨기 진짜 빡세네. 키라도 틀리면은. 이런 아! 안돼 안돼. 아! 집중 집중하자. 자. 손 내놔야 돼. 소리 너무 싫어. 뭐야 이거? 뭘까? 잘못된 거 하면 나오는데? 드디어 갔네. 귀신 타라 같아. 어? 열쇠. 아 206호 열쇠다. 206호 맞지? 8호? 8호인가? 아 이거 죽기만 하면 나타나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열쇠 죽기만 하면 나타나? 그만 쳐다봐. 너도 내가 쓰고 싶다는 거 알잖아. 열쇠를 죽기만 해도 나타나는데? 하지만 못 쓰겠어. 요새는 글 쓸 때 타자치는 시간보다 손톱 드는 시간이 더 긴 거 알아? 내가 프로인 줄 알았는데. 고 봐. 책을 6권이나 냈는데도 열쇠를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건 다음에 읽을래. 내 머릿속 날씨를 예보하는 것 같아. 시계. 뭔가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열쇠는 맞는 것 같은데. 열쇠를 집기만 하면 나타나는데. 장식품으로 이걸 선택했다면 분명 정신이 아주 불안한 사람인 거야. 이 귀신의 정체는 뭐고. 또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려나?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안 나오네. 아니, 잠깐. 저 남자는 프론트에 있던 사람이잖아. 설마 그게 꿈이었나? 이게 말이 돼? 어? 어? 뭐야? 강아지가 목이 두 개야. 아니 여기 기상청에서 날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데스밸리, 샌드스토브 크리크에서 현재 모래폭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주십시오.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고. 아, 모래폭풍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나 보네. 잠이 잘 안 와요? 사막이라서 그래요. 익숙해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살고 계신 거죠? 방금 그 귀신 못 보셨나요 혹시? 간도 크네. 여기가 몇 호야? 208. 아, 내 방 키구나. 아, 저기 좀 진정해야겠어. 카페? 아니 커피로는 안 돼. 그래 담배. 담배는 없는데. 망했네. 담배도 피는구나. 에피소드 2 침입. 와, 근데 귀신이 너무 약간 일본 오니처럼 생겼어. 어? 여기 또 어디지? 아, 화이트하우스잖아. 여기 참 좋아하는데. 이건 와, 타라를 처음 만난 그날 밤이야. 이 메뉴를 보면 입에 침이 고이곤 했는데 가격도 착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 달라진 세상에서는 그 어떤 햄버거도 너랑 비교조차 할 수 없어. 약간 느낌이 이 사람이 소설가잖아. 뭔가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배고프지도 않아. 타라 너를 보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거든. 연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이러면서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타라처럼 비슷한 생긴 그 도깨비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지. 넌 정말 아름다웠지. 그날 밤 너를 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깨달았어. 너라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지. 작가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망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지. 나한텐 여기가 집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파트보다 더. 여기서 일하고 책을 읽고 밥을 먹지. 외로움도 잊을 수 있고. 그쵸. 약간 망상 같기도 하잖아요. 뭔가 약간 스토커의 시선 같기도 해. 마주친 순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그 어둡고 끝없는 공포가 사라진 거야. 봐봐.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눈을 피해. 쳐다보기는 하는데. 네 눈빛에서 처음에는 좀 반가운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어. 그땐 몰랐지만 몇 분 뒤에 우리는 말을 나누기 시작할 거야. 몇 시간, 몇 년에 걸쳐서. 아직은 모르죠. 아직 머릿속에 온통 나뿐이야. 어? 타라 정말 진짜 같았는데. 아, 커피 좀 마셔야지. 텅 비었네. 내 인생 이야기처럼. 아, 시원하다. 아, 겨드랑이도 한번 씻고 이렇게. 아, 시원하다. 아,
모래 때문에. 너 텅 비었어. 내 인생 이야기 파트 2인가? 물 꺼야지. 뭐 어디까지 해? 아직 좀 남아있네. 다행이다. 자, 씻고 일어나. 부슈부슈부슈부슈. 머리 감고. 죽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냐? 어! 뭐야?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미친놈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샤워하고 있는데! 뭐야 변태! 뭐야? 아 맞다. 물 잠가야지. 변태! 깡! 어우 왜 하필 지금? 어, 진정해야지. 발이 젖었으니까 타일 위에서 막 움직이다가 큰일 날 거야. 다 벗고 다닐 순 없어. 허브돼 있자. 이게 뭐지? 이 위에는 왜 올라갔지? 일단 내 옷은 바깥에 있는 거니? 몸부터 닦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어? 이건 왜 여기 있지? 좋아, 찾았다. 이제 잘 생각해서. 아우, 정말 미치겠네. 내 옷. 옷이 어디 있는데? 다 벗고 다닐 순 없어. 옷부터 입자. 일단 나가. 아, 뭐야? 뭐 이런 개 같은 일이. 600km나 운전해서 왔는데 이딴 데서 도둑질이나 당하고. 뭐 다행히 신체 공고를 노린 건 아닌가 봐. 찾아도 없었을 테니까. 아 이런 옷은 어디 있길래? 잠깐만, 옷부터 입어야 된다며. 알겠다. 설마 그 변태가 아직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 다 열어봐야 돼. 다 열어봐야. 어디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 전화였을까?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또 어제 그 사람인가? 어이 무섭게 씨. 어! 어! 어 씨 뭐야. 어우 그래픽. 아 깜짝 놀래라. 갑자기 왜 또 찌지직거리지? 흔들리는 동궁 뭐야 이거.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뒤에 뭔가 있나봐. 이게 뭐지? 어 뭐야? 문? 옷장 안에 웬 문이야? 잠겼네. 설마 옆방으로 역시나. 넘어가는 곳인가? 전화. 헬로? 나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도망칠 게리. 도와줄게요. 그 남자 프론트에 있는 웨슬리 아르고스를 조심해요. 이제 와서? 이 일과 관련돼 있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지금 나뿐이에요. 지금 바로 와요. 주차장으로. 자막이 조금 느리게 나오네요.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들은 또 누구고? 그리고 난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웨슬리 같이 보였었어요. 일기예보에선 폭풍이 올 거라고 했는데 하늘은 완전 멀쩡하네. 뭐 따로 챙길 거 없나? 일단 주차장으로 나와야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 방금 손모양 떴는데? 뭐지? 뭐 다른 거 훔쳐간 건 없었다 했으니까. 어? 어? 수집! 다섯 번째? 뭐야? 다섯 번째? 왜 다섯 번째가 누군지 몰라도 중요한 걸 놓쳤어. 그건 벽에 있던 게 아니야. 바로 액자 뒤에 있었던 거지. 오케이. 어쩌다 보니 찾았네요. 통로야. 어디로 이어질까? 평양 차원으로 가는 통로 같은 건 아니면 좋겠는데.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잠깐만. 프런트에 있던 그 인간 짓일 거야. 웨슬리였나?
열쇠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왜 날 가둔 거지? 잠그고, 아예 잠그고 갔구나. 아씨 무서워. 자, 세상에 나가자.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뭐야, 별로 무정이 다 있네. 여기 숨을 수 있나? 여기는 경찰이 막아놨던 그 방이잖아. 실종된 여자 크리스탈이 있던 방. 어우, 이런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벽에 뭔가 맞네. 진정하고 심호흡하자. 십자가 상이 정말 맞네. 무섭다. 누가 여기에 넣은 거지? 그 여자일까? 아니면 여기가 예배당 같은 곳이었나? 막 신체 부위별로 사진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 눈 이게 뭐지? 몸인가? 팔? 뭔가 신체 부위별로 사진이 찍혀있는 것 같아. 어릴 때 쓰던 방이 생각나네. 희망을 찾아 돌아다니는 예술가. 감수성, 외로움과 두려움. 공기 속에서 아직도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 누가 크리스탈의 가방을 뒤졌나 봐. 아마 경찰이 그랬겠지. 타라는 뭐고 있고. 여덟 번째. 이 크리스탈이란 여자는 뭐고. 여기에 맞는 게 있을 거야. 나무로 된 다른 뭔가가. 뭔가 열쇠 같은 것도 필요한가 봐요. 어, 신분증이다. 크리스탈 호이겐스. 그 여자가 확실해.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어. 분명히 제 발로 떠난 건 아니야.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지? 어, 근데 여기는 숨는 공간이 따로 없는 거 보면 귀신이 안 나오나? 예쁜 단추네. 나도 어릴 땐 이런 걸 모았는데. 지금은 공과금 연체 통지서나 모으고 있지만. 뭔가 뱀 같은데? 무척 아름답긴 한데 꼭 이 세상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 점은 나랑 비슷하네. 펜 아닌가? 뭔가 테이프 모양. 테이프 모양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아유, 왠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쪽도 서랍이 있네요. 특이한 건 없고. 얘도 비밀번호가 있단 말이지. 숫자가 써져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 이게 뭐야? 오, 와우. 재단이야. 사진이 있는데? 어? 그 유골함인가 뭔가. 그래. 이건 유골함이야. 그 노란. 크리스탈. 그래, 이 여자가 이 여자잖아. 유골함이 여기 있네. 얘가 크리스탈이구나. 이 여자는 엄마겠지. 지금은 돌아가셨나 봐.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숨는데. 어? 아, 숨는 데가 있다고? 아이씨. 자, 욕실에 숨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건 좀 여유 있을 때 한 번에 몰아서 들어볼까? 일단 숫자부터 찾아야겠다. 희한하네. 십자가 상이 무슨 기계 장치에 어?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거랑 연관이 있나? 움직이진 않고. 얘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무 열쇠야. 아! 다른 데서 찾았으면 귀엽다고 생각했겠지. 얘네 둘 말고 이것만 혹시 여기 관련된 건가? 여기에 맞는 게 있을 거야. 나무로 된 다른 뭔가가. 한 조각 부족해.
마지막 한 조각이 아마 열쇠 같은 거겠지? 아, 저거 다 꽂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아, 여기 있다! 이거 아닌가? 뭔가 이런 거 따로 클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클릭인데? 십자가 여기 말고 또 있나? 하나, 둘, 셋. 어, 여기도 있네. 얘도 아니야? 뭘까? 아랫부분이요?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네. 이게 방향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클릭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통으로 만져지게 돼 있어. 이상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긴 이거밖에 없었잖아. 어디 십자가가 또 있나? 열쇠가 한 개 더 있을 거예요. 나무로 된 다른 거. 그치만 사물함을 열어봐도 그럴싸한 물건은 없었단 말이죠. 소리 내지 말자. 아, 귀신 소리랑 똑같아. 한숨 쉬지 마. 아, 방금 그 소리 귀신이랑 비슷했어. 귀신이 내는 소리 같았어. 내가 내놓고 귀신이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 아, 그런가? 아, 근데 넘어가기 아까 안 됐는데? 안 넘어가져요, 애초에. 넘어오면 끝! 보자, 다시 꼼꼼하게 봅시다. 뭐 웬만하면 볼만한 건 다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창문 좀 거두면 안 되나? 다른 기호야. 그 여자는 기호에 집착했나 봐. 혹시 약 때문인가? 나도 그거라면 유니콘이 보이긴 하더라. 주인공도 정신과 약 같은 거 먹고 있나 본데? 십자가 3개, 4개. 이 그림이 연관이 있나? 이게 위쪽에 하나. 하나는 뭐지?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로 된 무언가라면 혹시 이 벽 하나 뜯어진 게 있나? 아닌데. 벽지는 아닌데. 이런 기호를 본 적 있어. 그 뭐라고 하더라? 나스카는 아니고, 그래, 나스카. 페루에 있는 땅에 그린 거대한 그림 말이야. 뭔가 계속 타원형의 뭔가가 있어. 그림이 그런 게 잔뜩 그려져 있어. 그 뱀 같은 거라. 시계는 멈춰 있고. 같은 그림, 같은 옷. 뭐지? 그러게. 뭐? 다 탔어.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나 봐. 기도했나? 크리스탈의 과거야. 평범한 생활이 담긴 사진들. 일상의 기억. 여긴 숨는 거고. 온 김에 수집품 한번 들어봅시다. 중간에 뛰었는데 이야기가 되려나? 1963년 10월 27일 제2구역. 이곳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데스밸리의 인디언 원주민 팀 비샤라고 한다. 원주민들은 인디언? 이곳을 존중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대한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현명하다.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막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면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곳을 조사해서 차지하려는 거다. 그저 모래와 돌로 되어 있지만 평범한 세상과는 다른 이곳을. 생긴 게 약간 어찌 보면은 원주민 주술사같이 생기긴 했어. 그 이렇게 뿔도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털 북시북시한 거 있고 눈가랑 기괴해가지고. 1963년 11월 6일 오늘은 밤에 불빛 실험이 있었다. 그곳 주위에 15개의 조명을 설치하고 선글라스를 껴야 앞이 보일 정도로 밝기를 최대로 올렸다. 하지만 우리가 본 건 안개뿐이었다. 두껍고 빽빽한 먼지 구름이 그곳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그 안에 떨어진 것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마찬가지다. 우리가 줄에 매달아 내려보낸 염소 조디가 돌아와서 그 경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건 땅에 뚫린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블랙홀이라고 이름이라도 붙이겠지만 이건 대체 뭔가 미지의 뭔가를 발견했나 봐. 근데 이거 목소리 게리 목소리 아니에요? 1963년 11월 4일 제2구역은 어쩌면 1952년의 컨 카운티 지진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여러 지진의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모르겠다. 아마 수백 년 전에는 여기 너비가 몇 미터밖에 안 됐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곳은 밖에서 보면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근처에서 몇 시간 있다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진다. 시간의 흐름이나 사물의 형태 같은 게 갑자기 말이다. 또 이렇게 빨라. 주위에서 다양한 시대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어떤 교차점이었다. 어쩌면 숭배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뭔가 약간 종교적인 뭔가랑. 아, 찾았다. 아, 여기 있었네. 네 비밀 상자를 어쩐지. 빨리 열어보고 싶구나, 크리스탈. 어쩐지. 타라가 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내가 수수께끼를 풀다니 처음이야. 2707. 아, 슬슬 나올 때 됐는데. 2707. 많은 열쇠 중에 축복받은 열쇠가 그들을 해방하리라. 아, 나 정말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문 만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오! 죄송합니다. 왜 숨 깨져? 뭐야? 아까는 숨을 수 있게 해줬잖아. 나가야 되는 건가 그냥?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근데? 온다. 에휴! 소리. 가만있어.
무슨 소리예요? 나도 놀랬구만. 도대체 얼마나 놀래야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놀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뭔데? 아, 갔어. 이제 안전해. 안전한 거 맞지? 어, 뭔데? 고장이라고? 지금 장난해? 갑자기 자막이 안 나와.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좋아, 제이드. 넌 할 수 있어. 전자공학 수업을 떠올리자. 아빠가 가르쳐준 것도 생각해내고. 그래, 퓨즈야. 그러면 되겠어. 부탁이다. 제발 들어가라. 샵! 예, 좋았어. 됐다. 어! 어떡하지? 어! 어, 왜 이거 어떻게 누르지? 어,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눌러야 되지, 이거? 가운데 하면 보이는데? 됐어. 좋았어. 이제 빨리 닫아라. 오, 가운데 쳐다보면 눈 마주칠 것 같아서. 아니, 저 친구가 형태는 이렇게 막 크게 안 보이는데 저 눈깔이 너무 잘 보여요. 에피소드 3, 감춰진 진실. 눈이 하얘가지고 눈이 되게 잘 보여. 아, 깜짝이야. 좋아,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완성했어. 오래 걸렸지만 뭐야? 드디어 완성했어. 봐봐. 뭐야? 드림캐쳐네? 사실 사슴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나 손재주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드림캐쳐를 만들었지. 네가 꾸는 야한 꿈도 잡아낼 테니까 조심해. 너무 야한 꿈만 꿔서 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어때? 마음에 들어?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단 말이야. 피까지 흘렸다니까. 만들면서 몇 번 배웠거든. 여기엔 올까? 볼 때마다 날 떠올릴 수 있게. 아, 그래도 운전하다 한눈 팔면 안 돼? 선인장 같은데 처박히기엔 너무 예쁜 물건이니까. 그렇구만. 선물도 좋네, 드림캐쳐. 어, 근데 차에 있었나? 그러겠네.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잔 것도 아닌데 망상이 나타났네. 뭔데? 혼자서 어떡하지? 더러운 침대 시트가 실험실 접시처럼 놓여있어. 세탁실인가 보다. 세탁실이야. 되게 춥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다시 저 위로 안 갈 거야. 작동 중인 세탁기 위에서 하는 로데오놀인 위험해. 말을 탈 줄 알았으면 몰라도 이걸 자꾸 보면 안 돼. 고장이라고? 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뭐 별거 아닌 게 앞길을 막더라. 글쎄, 이게 길을 막아버렸는데 괜히 만진 것 같은데? 도망 경로가 막혀버렸는데? 어, 아니네? 가시네? 하긴 이런 게임에 그럴 리가 없지. 틈이라고? 뭐지? 세탁기 밑에? 좋아. 어차피 달리 나가는 길은 없어 보이니까. 틈? 잠겼어. 억지로 열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어, 근데 이상한 모양이 있어. 세탁이 깨끗하게 되길 바라는 의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크리스탈이 여기 있었던 걸까? 뭔가 무늬가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소용없어. 세탁기가 벌써 작동 중이야. 4번. 4번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이 먹통이야. 동전을 더 넣으란 거겠지? 지하게 굴기는. 아, 동전을 찾아야 되나 보다.
저 4번을 발동시킬 말란감이야. 어디 있던 걸까? 동전. 보자, 게임 한판 이기면 동전 하나 주나 보네. 전원이 꺼져 있어. 수리공으로 취직해도 되겠네. 오케이. 이제 잘 될 거야. 미안해, 소련 비행기야. 살려면 널 없애야 하거든. 오. 좋았어. 오케이. 쉽네, 쉽네. 평화주의자 치고는 제법 잘 싸우지? 동전 하나. 오, 씨, 무서워. 저쪽에서 나타날 것 같아. 이거나 먹어라. 욕심쟁이 세탁기야. 4번. 아직 동전이 모자라. 어? 아, 3코. 아, 3개나 필요해? 하나는 여기. 나머지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되나 보다. 아, 어디 보자. 청결에 신경 쓰고 있네. 안심되는 걸. 여기저기 꼼꼼하게 봐야 돼. 코인이 있을 만한 데가 또 있나? 안 열리고. 아하. 나 좀 봐. 사막 한가운데서 야생의 세탁기를 길들였어. 좋아. 어? 뭐야? 여기도 그림 있어. 일단 하나 더 발견. 두 개? 하나는 이쪽에 있으려나? 아, 그렇지. 뻔하군요. 위치가. 작동하면 좋겠는데. 4번. 또 많단 말이야. 여기서 살아나가는 일이라든지. 딸깍 소리가 났어. 좋은 예감이 드네. 오케이. 와, 여기 통해서 뒤로 가는 거야? 와, 진짜. 아, 이거 봐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야? 비밀 장소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에 무슨 수상한 물건을 숨기려 한 걸까? 뭐 하는 거지? 자료와 기록 서류 처리야.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네. 어? 오케이. 뭐 숨는 장소는 아닌 것 같죠? 이런데 숨는 장소 하나 정도는. 나야. 어? 나에 대한 자료가 있어. 어?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내 소설을 피해 망상이라고 욕했지만 봐, 사실이었잖아. 이 세상은 확실히 잘못돼 있어. 이제 어떡하지? 봐! 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면 어떡하시... 어떡하죠? 어, 저기 계시네. 어? 어? 사라졌어. 어, 갑자기 나타났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어. 어디야? 왜 자꾸 내 뒤에서 숨을 쉬는 거야? 어디야? 아니, 아까 여기서 아, 저기 있다. 안 움직이나? 좀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계속 저기 있네. 여기서 안 보여서 그렇지. 있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있어, 있어, 있어. 전 제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오른쪽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씨. 아, 제발 그냥 움직이면 안 돼? 아씨. 이쪽에서 어! 안 돼. 온다.
소리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갔나? 간 거지? 나 나간다? 왜 노래는 안, 노래가 안 끝난 것 같아. 왜 말이 안 나와? 보통 가면 간다 그러잖아. 막 책상 위에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반대쪽으로. 드디어 갔네. 무서워 죽겠네. 이럴 수가. 타라의 사진까지 훔쳐갔던 거야? 개자식들. 타라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뭔가 다 꿈 같은데. 설유철이야. 종이가 맞네. 어? 발견. 뭔가 본인 아지트인데 기억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어? 퓨즈. 이거 뭐지? 이 퓨즈는 뭐지? 안에 흥미로운 내용이 많겠지? 퓨즈 하나 더? 좋아. 쓸만하겠어.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와. 설마 이게 냉전시대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 건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그림들이네. 뭔가 약간 정신세계가 별로인 것 같은데. 본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공간인 것 같아. 아, 여기 뭐 불 켜는 게 있네. 너무 멀어. 살아남으려면 키 좀 더 커야겠다. 아, 여기도 숨는 데가 있네. 어떻게 숨는 거지, 여기는? 다 들키겠는데. 이거 숨는 거 맞아? 어, 여기 뭐야, 여기 길이. 아, 내가 넘어온 데인가? 아, 내가 넘어온 방향 쪽이구나. 이게 숨는다고 숨는 공간이 아닌데. 뭔가 다시 클릭은 안 되는 걸로 봐선. 괜찮은데. 여기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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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기 공급 완료. 바로 내려가긴 또 안 되네. 호. 다 본 거겠지? 다 본 거 같아요. 뭔가 특정 타이밍에 귀신이 나오는 거 같기는 한데. 좋아, 길이 보인다. 이 사다리를 내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야, 이거 소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잠깐만. 퓨즈 한 개만 더. 문이 열렸어. 문이. 어디 문이? 어디 문이 열렸어? 저기로 나가면 되겠어. 하지만 손이 안 닿네. 잡아 당겨봐 이거. 아, 이게 사다리 그건가? 아닌데? 전력도 울려. 뭐다? 빨리 지역으로 가져봐. 뒤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래라. 놀래라, 씨. 도대체. 진짜로 사라진 거지? 와. 와, 바로 옆에서 나왔어. 와, 심장 터진 줄.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뭔가 소리 듣고 찾아오는 애도 아니고. 아! 뭔가 이거 뭐지? 이 파이프처럼 생긴 거? 일단 여기 쓰는 건 아닌 것 같네. 오, 근데 갑. 오이씨, 뭐야? 아, 여기 뭔가 좀 안전한 공간은 아니야 여기. 아, 뭐야? 어딨니?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헥 하더니 사라졌어.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일단 내가 아이템을 쓰려고 키를 따로 누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갖다 대면 그냥 써지던데. 어디일까? 쓸만한 장소가 이제는 더는 없는데. 보통 이렇게 손 표시가 뜬단 말이죠. 아, 깜짝. 겁먹지 마시고 파이팅.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파이팅. 아, 깜짝 놀래라.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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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무서워요. 이거 은근히 저 소리가 무섭다니까. 아, 뭐야? 어디야? 여기서 주웠어. 퓨즈는 어쩌다 보니 찾았어? 근데 사다리는 상호작용이 안 돼. 문도 열렸어. 이게 발동 조건이 아니라 오늘 타이밍에 시간이 지체되면 나오나? 아! 몰라. 나 그런 거 같아. 헬로? 까꿍. 사라진 것 같다. 아이고 씨. 아이고 정말. 어디에 쓰는 거야? 실종된 그 여자 크리스탈이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닌가? 다 실종된 사람들인가? 무슨 스파이 작전이야? 그러게. 정부나 러시아의 음모? 1989년이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짓이었겠지. 이 남자는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같아. 여자만 관련된 건 아니었네. 여기서 뭘 한 거지? 근데 이 게임이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막 뒤통수 치고 그러진 않아. 눈만 안 마주치면 돼. 패닉룸에서 쓰는 냉각기 같아. 냉각기? 냉각기? 처음 보는 사람들 사진을 그냥 벽에 붙였을 리는 없고 뭔가 심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하,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 이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좋아. 햄 좀 써볼까? 가자. 아, 뭐야? 한 바퀴 더 해야 돼?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휘잉 휘잉 이런 소리 나면 나오더라고. 아,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 의자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딨냐? 어딨어? 나와! 깜짝이야. 나와! 나와! 나 한 번 더 돌려야 돼, 나와! 한 번만 더 숨어. 경고인가? 일단 천천히 갈게요. 눈만 안 마주치면 되거든? 앞에 있는 건 아니겠지? 제발 제발 제발! 해냈어. 됐다. 이제 여기서 도망치자, 빨리. 아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경찰이든 군대든 정신이 멀쩡하고 총도 있는 사람한테 말이야. 살아남으면 이 경험으로 소설을 써도 되겠지? 진짜 공포소설, 추리소설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계란 걸 모르나 봐. 냄새 나나 봐. 아, 재미있는 부분은 다 지나갔을까? 맥주인가? 술? 배터리 같은데? 배터리 같죠?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발견했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도 우리, 와, 박테리아 농장을 만들어 놨네. 우리도 찾아볼까요? 자, 숨는 공간을, 여기 맥주 좋아하시나 보다. 숨는 공간부터 찾아. 숨을 수 있는 데부터 찾아봐. 뭐 특이한 건 없고. 어? 오케이. 발견.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네. 그러면 생으로 피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생으로 피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야. 공식 문서 같은데. 테이프를 안전한 곳에 숨겨라라고 쓰여 있어. 테이프? 그런데 피자 상자 아니라고? 해봐요. 만약 이게 꿈이라면 슬슬 누가 좀 깨워줄래요? 피자? 테이프? 이 테이프 말하는 건가? 아, 절전 모드였구나. 어씨,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도 무섭네. 빈국의 달인이거나 숯골 애국자일 거야. 저게 문이 열려 있냐? 언제부터 문이 열려 있었지? 성경. 아, 특이한 건 없고 배터리 두 개만 주었고. 리모컨도 안 눌러줘. 테이프가 없으면 소리도 안 나지. 아, 아, 이 테이프가 아니라 그거 테이프인가 보다. 카세트 테이프. 와, 사막을 찢을 것 같은 하늘이네. 어둡죠? 변기 뚜껑을 왜 열게 만들어놨을까? 뭐 있나? 손이라도 넣어야 되나? 으액!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탁. 일단 이 안에 못 들어가. 클릭 안 돼? 어? 이런 그림은 다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간다. 어, 찾았다. 테이프. 이게 바로 편지에서 언급된 수수께끼의 피자 상자 속 비밀 테이프야. 아, 근데 무서운데 문 좀 닫으면 안 되나? 여기는 웨슬리 아르고스. 제 특수구역 요원. 코드 658. 어?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여자 제이들 라크로아가 길을 벗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마치 뭔가에게 도망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탈 호이겐스가 경계를 넘은 지 한 달이나 됐어요. 너무 오래됐다고요. 이 여자가 빨리 순례자의 길을 건너게 해야 돼요. 뭐요? 이봐요. 내 임무는 라크로아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1963년 같은 내가 재물인가?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해요. 테일러를 보내주세요. 누가 여자를 돕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어, 여기 배터리 엄청 많다. 소총 탄약이야. 아, 배터리가 아니야? 아, 몇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아, 뭐 총알이 봤던 총 쓰는 것들이겠지. 아, 총알이야? 지금 내가 죽은 게? 배터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요원이야? 비밀 요원이야? 그러면은 나를 언급하는 걸로 봐선 내가 무슨 단서가 있는 사람인가? 진짜 화나 보인다.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아, 이 인간은 물이란 걸 모르나? 아, 여기에 넣는 거구나. 건전지. 건전지가 맞구만. 온 카세트 온. 어잉? 건전지 넣었잖아. 재생. 이런 지인자 소름 끼치는 일 하나 죽어요. 바보아라 바보아마 수단호 한나꼬마 하니 바보아라 바보아마 수단호 내나스탈루. 어, 거꾸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제2 특수구역 웨슬리 아르고스 요원 나와라. 여기는 메인구역. 이번 주 보안 연락처는 512-399-899이다. 반복한다. 512-399-899. 제이들 라크로아에 관한 주간 보고를 준비하도록. 이상. 어? 군대는 군대인데 이상한 군대 같아. 그런가 봐.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사냥하는 게 말이 돼? 아우, 이제 어떡하지? 포기하면 끝이라고 했지, 타라? 좋아. 이걸로 놈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자. 누가 이 미친 이야기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어, 도망을 가야 되나 봐요. 아, 근데 내 정체가 뭐야? 이 정도면 이제 내 정체는 소설가가 아니라 날 진짜 그 인간이야. 잠깐만. 잠깐. 네 얘기를 하고 있어. 대체 뭐지? 난 별거 없는 인간인데 소설가로도 성공하지 못했고. 어, 따라 도와줘 따라. 비밀 요원 치고 주변을 잘 못 본 시야가 너무 좁은데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나갈 통로를 또 찾아야 되나 보다. 간단하네? 난 B급 영화에 나오는 해커 같다. 이거 이 트레일러를 본 적이 있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붙이고 다니던 그 아저씨일 거야. 그 아저씨 말고는 다른 사람을 본 적 없으니까 안경 쓴 아저씨 분명해. 아까 자판기에 붙이고 있던 아저씨. 잠깐만, 혹시 저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면 어떨까? 오. 그래, 될지도 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어. 침실을 감시실로 만들어놨네? 분명 웨슬리의 방일 거야. 프런트에 있던 그 남자.
말도 안 돼. 내 방, 내 물건들이야. 세상에, 내 알몸 영상도 찍었을 거야. 세상에, 어쩐지 샤워하고 있을 때 쳐다보더니 변태. 이 자식들 변태였어. 도대체 나의 존재가 뭐길래. 변태들. 일단 여기 전화는 안 되는 거 확실하고. 나가는 길이 뭐 어디 따로 있나? 아까 그쪽 길 아니면 못 가는 거 같은데? 뭔가 천장으로 나가는 길도 없고. 저 앞엔 제가 막고 있어서 어떻게 나가냐? 일단 안 나가죠. 손에는 총 들고 있고 지금. 뭔가 새로운 통로가 있을 거야. 찾아야 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여기 있다. 내려가진 않을 거야. 이게 정말 현실일까? 혹시 언제부터 있었지? 네가 쓰던 자극적인 뉴스 제목이 생각나.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길이 여기뿐인데? 일로 안 간다고? 아, 여기가 방금 올라온 곳인가? 아, 맞네. 방금 올라온 곳이 여기구나. 그럼 다시 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길을 찾아, 길을. 길을 찾아봐. 나가는 길. 통로, 통로. 전화부스로 나가려면 일단 밖을 나가야 되는데? 전화부스 가는 길 자체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한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일단 하나 들어봅시다. 안 들은 거 있으니까. 1963년 11월 12일.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숨쉬고 있는 것 같아. 그곳으로부터 약한 바람이 정기적으로 나오고 냄새는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된 냄새 같았다. 선사시대 숙취 향수랄까? 아무튼 내 뇌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냥 내 상상일 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했다면 일제 어쩌면이라는 표현이 적었을 거다. 흥분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연구팀은 모두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곳이 너무 흥미로워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뭘까? 1963년 11월 11일. 오? 오늘 엔지가 나오는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 꿈? 깨어나기가 싫을 정도였다. 우리는 베이커산으로 여행을 떠나 산 아래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비추었고 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그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다. 꿈이 어떻게 그렇게 현실 같을 수 있을까?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오늘은 제 이 구역에 가기 싫다. 그게 또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 거니까. 이건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마치 과거를 생방송으로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약간 꿈과 관련된 애들인가 봐. 쟤네들이 뭔가 기억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하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1963년 11월 14일. 나도 악몽 꾸니까. 제2구역에서 돌아왔다. 오늘은 사고가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는 보안팀의 도노반이라는 청년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며칠간 그 친구가 이상했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제2구역에서는 이상한 게 흔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도노반은 죽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카메라에 찍혀 있었다. 영상에서 도노반은 가장자리로 걸어간 후 뛰어내렸다. 서두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몇 분간 아무 말도 없었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공허의 부름을 느꼈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그 부름에 따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게요. 약간
뭔가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기억을 끌어내는 건가. 이거 뭐지? 객실을 찍은 감시 카메라 기록. 수년 동안 모텔에 묵은 손님을 다 찍은 것 같아. 여기 대체 뭐지? 그러게. 몰카 장사라도 하나? 젠장. 완전 잘못 걸렸네. 나의 알몸이. 뭔가 침대 밑에 뭐가 있나? 침대 쪽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는데. 여기서 막히나? 그래도 한 번 봤던 거는 또 클릭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잠깐만. 혹시 저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면 어떨까? 그래. 될지도 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일단 전화기를 들어볼까?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선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전화 부스로 가려면 어쨌든 그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막 안경 쓴 남자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뿐인데. 뭘까? 방법은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것도 클릭이 안 돼. 옷걸이, 뭐 이상한 샴푸, 옷인가? 옷걸이로 기절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거 들고 가가지고. 아, 총 들고 있지. 아, 옷걸이로 기절을 시킬 순 없지. 아, 맞지 맞지. 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 옷걸이로. 이 사람은 일단 나를 못 보는 것 같은데. 나갈 순 없고. 아니 몰래 가서 옷걸이로 내리 찍는다면 팍 하고 내리 찍으면 뭐 가능성이 있을지도. 왜 코난에서도 공 차서 전화 통화도 하는데 2시간 지났네? 여기라고 못할 건 없지. 맥주, 잡지. 뭐야? 이거 이걸 걷어낼 순 없나? 근데 클릭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데? 전화기에요, 전화. 이거 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나? 아닌데. 전화를 들고. 잠깐만. 안 되네. 혹시 저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면 어떨까? 그래, 될지도 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어. 뭔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버튼 누르는 것 같아. 이거 번호 찾아야 됐네.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숫자를 찾아야 돼, 숫자. 이게 이렇게 떠요. 수화기를 들면 이렇게 버튼이 떠. 숫자를 찾아야 돼, 숫자. 기억해, 숫자야, 숫자. 근데 열만한 데는 다 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설마 우리가 흔히 아는 자 911으로다가 한번 걸어봐? 제기를 내서야. 안 되는 외부 사람하고는 연락할 수가 없어. 그렇군. 안 되는군. 숫자, 숫자.
뚜껑을 닫고. 이건 뚜껑을 열고 닫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뭔가 물을 내릴 수 있나? 아, 아까 그 899 그건가? 5일 아, 아까 기억하려고 했었는데. 제2 특수구역. 웨슬리 아르고스 요원 나와라. 다시 볼게요. 이번 주 보안 연락처는 512-399-899. 반복한다. 512-399-899. 16시에 전화할 테니 제이들 라크로아에 관한 주간 보고를 준비하도록. 어? 이상. 아, 찍기 너무 힘들어. 이거는 마우스로 해야 되겠다. 아이고. 512-399-899. 어, 됐다. 좋아, 됐어. 잘했어, 제이드. 해낸 거야. 나간다. 오케이. 아, 어쩐지 아까 내가 번호 기억하려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서두르자. 그래, 빨리 나가자. 강한 모래 폭풍에 대비하는 기본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내 말 들려요? 셔터. 거기 누구 있어요? 아, 망할 놈의 전화기가 또 말썽이네. 아, 그래서 지원은 언제 보낼 거죠? 이러다가 죄다 망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전화를 안 끊는 것 같은데? 나도 여기서 뭘 봐야 되나? 내 사진이야. 2410번째 인물. 아! 잠깐, 내가 2410번째라고?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데? 실종자가 이렇게 많았어? 대박이네. 뭐야? 뭐 연쇄살인범이야 뭐야? 저 전화기로 가야 되는데. 실종자 수배 전단을 붙이던 사람. 아, 저 있다. 여기는 위험해요. 저 사람이 나면 믿을 수 있을까? 놈들이 당신을 해칠 거라고요. 나랑 같이 갑시다. 빨리 와요, 제이드.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당신이 죽으면 곤란하다고요. 너 아무데도 못 가. 아,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나를 믿어요. 서둘러요. 제발 안 돼, 살려줘. 살려줘! 해야 돼, 당장. 어! 오, 저 사람 맞은 줄 알았어. 에피소드 4, 탐구자. 누가 과연 괜찮은 놈일까? 나 살아있는 거야? 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저씨 맞았구나. 아까는 잘했어. 근데 아저씨는 세상에 총에 맞았어.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그냥 구멍 좀 난 것뿐이니까. 어? 여자 사진? 호이겐스. 게리 호이겐스예요. 게리, 내가 게리.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919. 일단은 잘하고 있어요. 아니 자막 뭐야? 거부하더군요. 자막!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놈들도 무척 초조할 거야. 일단 따돌린 것 같지만 당신을 놔주진 않을 거야. 잘 들어요. 이건 이 모든 건 아주 오래된 아니 버그 비밀 얘기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군사 기지에서 60년대에 아니, 어떤 젠장. 실험을 했고 네. 수천 명의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 모텔과 연관되어 있죠. 처음엔 국방부가 뭐? 배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오래된 일이에요. 사막으로 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400명을 가지고 이건 돌아올 수 없는 술래 같은 거야. 정부에 알리면 막아줄 것 같죠. 정말이야.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있다고요. 그게 웨슬리의 임무죠. 개자식. 치료부터. 근데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운전해서 멈춘 건가? 어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상한 실험체가 생겼다면 강철의 연금술사? 나 바로 그 강철의 연금술사 생각났어. 어, 바로 떠올랐어. 그 돌 이름 뭐지? 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돌 이름 뭐냐 그거? 게리의 딸. 아, 딸이야. 아, 현자의 돌. 죽은 거야. 그리고 다음은 나였지. 아, 현자의 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야? 갖춰질 건 다 갖춰져 있네. 어, 테이프다. 어,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나? 일단 특별한 여기 다 뒤져도 되는 건가? 1961 일단 기억하세요. 1961 아저씨랑 얘기하기 전에 탐색부터 하겠습니다. 우와, 모래바람 장난 아니네. 그니까 사람을 염소는 다시 돌아왔다고 했죠. 사람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이상한 괴물이 뭐고 실험은 뭐고. 아, 치료부터 해야 되겠어요. 쇼크 상태야. 물을 구해와야 돼. 워럴 물이 없어. 젠장.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나가서라도 구해와야 되나? 게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나 봐. 이 일에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거야. 아, 다쳤어. 물. 어, 어떡하지? 우선 물부터 찾자. 아무데도 못 가겠네. 밖에 나가면 모래바람에 쓸려 나가겠는데? 폭풍이 아직이야.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전단지는 계속 있고. 실종자 수배 전단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일단 순간에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 나가보자.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 나가고 싶어? 물을 구해야 한다며. 물이 없잖아. 어? 물 테이프? 물이 없는 걸?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커피? 그 중에 커피는 있네. 또 탐험을 또 해야 되는구만. 밖에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기가 안 되고. 냉장고. 냉장고 안 열리고. 물이 없어. 물은 안 나와. 에어컨은 또 돌아가네. 이건가 이거? 이거 열어야 되나? 좋아. 아하. 옵니다. 컵. 쇼크 상태야. 물을 구해와야 돼. 이거 뭐 담을 거 필요한가? 아. 컵이 안 되는데? 아, 됐다. 필요할 거야. 발이. 기억나니 타라. 감성에 젖을 시간이 없어. 아저씨가 위험한데 지금.
물 드세요. 그림밖에 모르던 아이였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영향을 받은 거죠. 내가 얘기해줘야 되나? 특별하지 않았지만 열정은 있었는데. 내 딸 크리스틴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죠. 23.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자막을 잠깐 없애고 있다가 해볼게요. 그림밖에 모르던 아이였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영향을 받은 거죠. 특별하진 않았지만 열정은 있었는데 아내는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폐인처럼 지냈죠. 그래서 딸아이가 떠난 것도 몰랐어요. 이젠 영영 떠나버렸죠.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현상의 원인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었죠. 그리고 무언가의 부름을 받고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꼈죠. 우리는 각자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지만 당신은 계속 싸워야 해요. 목숨을 쉽게 내던지지 말아요. 어? 죽으신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엄청 무겁네. 아저씨. 기억해내는 거야? 전에 한번 배웠잖아. 넌 할 수 있어. 일어나요, 게리. 사람 죽는 걸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안 돼. 죽지 마요, 게리. 아, 심폐소생술 하는 거야, 지금? 살았다. 사막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요. 여기 떠나야 최대한 먼 곳으로. 어? 에? 진짜 죽었는데? 너무 어두워. 이 소리는 분명히 내 책이야. 내가 타라를 위해 쓴 책. 다른 책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웠어. 뭐야? 타라는 내 인생에서 딸인가? 존재였으니까. 아니겠지? 타라가 책을 읽어줬고 연인 맞지? 그때 타라의 입을 통해 소설이 마침내 완성됐지. 친구는 맞지? 아니 도대체 얘 타라도 약간 재물 중에 하나였나?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네가 잘하고 있대. 여장부처럼 잘 싸우고 있다더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용감하고 늠름한 내 사랑. 어? 망상에 빠질 때 아저씨는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데? 머리야. 어우, 이런 게리. 정말 미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세상에, 1961. 이건 제2 특수구역에서 실험이 시작된 연도야. 인류의 실수 연대기에서는 중요한 날이겠네. 와, 진짜? 의자? 의자 움직이는 것도 있네? 어? 근데 오오오. 다시 열어볼게요. 아까 뒤졌을 때 없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없군. 이대로 나가면 되겠다. 나가자. 아, 잠겨있어. 어? 어디 열쇠가 있을 텐데. 아저씨 몸에? 아저씨 몸에 있는 거 아닐까? 열쇠가 없네. 열쇠가 없다고? 못 나가게 묶어놨나? 아니 어디 숨겨놨나? 묶어놨대.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나 봐. 밑에는 없고 위에 볼까? 위에는 열 수 있는 데가 없어. 아저씨 몸이 없다고? 어, 설마 사진 뒤에? 아이고. 부디 아빠를 다시 만났길 바랄게. 좋은 분이시더라. 의자를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안 일어나. 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어, 됐다. 갑자기 안 뜨더니 뜨네. 어? 여기 열린다. 어? 테이프. 어? 이거 들라는 거야? 어? 열쇠는 없는데? 이 위로 나가는 건 아니고? 테이프를 얻으려고 그런 거였어. 밀린 테이프를 들어볼까요? 1963년 11월 19일 제2구역에 들어오려고 한 민간인들에 대해 팀비샤 인디언에게 물어봤다. 그들은 이 술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계속됐다고 했다. 적어도 수백 년은 되는 것 같다. 팀비샤 부족은 제2구역을 우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술래자들이 자기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열려있어야 할 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며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특수구역 부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인간이 미안해. 그 법칙을 거스르면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인간이 미안해. 아니 가만히 있는 걸 왜 건드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는 거야. 1963년 11월 15일 우리의 훌륭하신 정부는 제2구역을 이용해 러시아를 위협하여 더 이상 미사일로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만약 제2구역을 무기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딴 바보짓을 하러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도 싫지만 이것과 우리가 이걸로 할 미친 짓이 더 무섭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지만 그들은 신경도 안 쓰겠지. 왜냐면 세상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체스판에 말 취급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미지의 존재를 무기로 쓰려고 했네. 1963년 11월 18일 오늘 멜러리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해서 들어줬다. 우리 부대가 이 근방을 봉쇄한 이후로 몇몇 사람이 제2구역에 들어오려 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곳 데스밸리로 온 민간인들이었으며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해봤지만 다들 자기가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저 이곳이 자기를 불렀으며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와야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멜러리는 또 그놈의 러시아 간첩을 들먹였지만 스스로도 이게 냉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 거다. 두 개의 위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덜 무서운 쪽을 고른 것뿐이다. 정체를 모른다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을 테니까. 참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만. 아니 그래서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 아저씨 몸에도 없고. 인디언을 만나든 처치를 하든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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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오 갑자기 튀어올랐네. 깜짝 놀래라. 열쇠 없으면 못 나가니까. 소화기. 이 밑에 있나? 막 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하지만 문에 붙어 있는 건 못 찾았죠? 열쇠는 없네. 열쇠는 없네. 그러게, 열쇠는 없는데 저 해결책을 좀 주지 않을래? 요거 또 열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공구? 안 되네. 컴퓨터 옆에 책장? 아, 컴퓨터가 아니지 이거. 뭔가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 이걸 거야. 더럽게. 좋아. 용기를 내는 거야. 이제 어린애도 아니잖아. 드디어 찾았네. 어디 붙여놓은 것 같기는 했는데. 역시 아무도 없네. 그래도 폭풍은 지나갔어. 이제 도로를 찾아야 돼. 너무 힘들다. 네 품으로 사라지고 싶어, 타라. 내 등을 간지럽히던 네 손길이 그립다. 차다. 이거 웬 차지? 와, 이건 예상 못했네. 그래도 하염없이 모래밭을 걷는 것보단 낫겠지. 그건 되나? 타기가 안 되는데, 애초에? 설마 섬세하게 이거 손잡이에다가? 아니네. 이건 아닌가 보네. 아! 여길 따라서 가면은 도로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바퀴 자국... 아니네. 저 멀리 있는 건가? 아, 길은 막혀있어. 정해진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방공호야? 뭐야 이거? 들렸어. 안 열려. 잠깐만. 아! 1961! 여기다 쓰는 거구나! 아, 움직이지 말아봐. 왜 자꾸 옆으로 움직여? 들렸어. 안 열려.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바람 때문인가? 오케이. 이런, 속으로는 안 열리기를 바랐는데 이제 이 밑으로 가야겠네.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나? 나도 가기 싫어. 또 그 귀신 나올까봐 가기 싫어 나도. 이건 뭐지? 벙커인가? 고약한 냄새가 나. 또 아름다운 곳을 탐험하게 생겼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오래된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걸. 이 냄새를 맡아도 되는 걸까? 사막을 걷다가 이런 데 들어오게 될 줄이야. 꼈어. 야, 꼈어 갑자기. 뭐야? 안 움직여! 여보세요! 갑자기 꼈어! 잠깐만! 움직여줄래? 아니 뭐야 이거! 왜 나만 이렇게 버그 걸려? 아니 이거 하시는 분들 버그 걸린 걸 한 번을 못 본 것 같은데! 움직이기 싫어요. 아니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버그 걸린 걸 못 본 것 같은데. 저장은 됐을 거야. 다시 눌러봐. 움직여! 하유님이 플레이하실 때마다 모든 겜에 버그 걸리는 것도 개웃김 키우키우키우. 왜 난 항상 버그를 달고 살지? 아이씨. 이건 뭐지? 벙커인가? 고약한 냄새가 나. 또 아름다운 곳을 탐험하게 생겼네. 버그 수집가야.
버려진 것 같아. 그리고 오래된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걸. 이 냄새를 맡아도 되는 걸까? 가만히 있자. 사막을 걷다가 이런 데 들어오게 될 줄이야. 오케이. 아! 잠시만요.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이 구석에 계신 내 뒤에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는 공간이 넓어졌네요. 예. 이제 바닥을 보면서 걸어야 되겠어요. 아, 이거 길찾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여기 숨는 데 있다. 일단 소리에 민감한 녀석은 아니거든요. 뭔가 묘하게 들려. 이쪽에서 들려. 이쪽에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 작은 열쇠 구멍이야. 잠겨있네. 왜? 그냥 열어두면 안 되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열쇠를 또 찾아야 돼? 그렇다면? 잠깐 도주 경로는 만들어 놓는 게. 아,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고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그리고 게임이 여깄다. 작은 열쇠지만 자유를 향한 큰 도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은 못 여는 것 같으니까 닫아놓는 게 낫겠다. 찾았다. 카드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윌리엄 D. 데이비스 물리학. 자, 어우, 엄청 골치였나봐. 아직도 담배 냄새가 나. 어디지? 길이 근데? 일단 가봐. 요건가? 이거야. SF 영화 같네. 영화랑은 다르게. 나이스. 진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야? 이렇게 금방 찾아? 뭐야? 뭐야? 이렇게 금방 찾아? 에피소드 5. 여정의 끝. 그냥 통로였나? 뭐 이렇게 우와 이런 게 아닌가 봐. 귀신이랑. 아, 지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십자가 왜 이렇게 많아? 나한텐 따라가는 지도였는데. 네가 없으니까 길을 못 찾겠어. 다리에 감각도 없고 모래가 발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 하지만 계속 가야 해. 무덤인데? 묘지야. 기독교는 아니고 아메리칸 원주민 팀비샤의 묘지인가? 아, 소란 피울 생각은 없어요. 잠깐 지나갈게요. 저기 건물 있다. 무덤이 더 있네. 기호는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연구소 같아. 보면 그냥 더 우울해지기만 하네. 어디 보자. 그래, 떼어낼 수 있겠어.
뭐지? 떼어낼 수 있다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뭔가 아이템을 주운 건 아닌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일단 갈게요. 연구소 방향으로. 초소인가? 어, 여기 틈 있다. 잠깐만. 어? 뭔가 잠겨 있어. 세상에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하다니까. 왜 죄다 잠가 놓지 못해 안달일까? 그러게요. 전기 흐르네. 파직파직파직하네. 우,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돼? 오 마이 갓. 판자가 낡았어. 게다가 헐거워. 이런 것들 다 뜯어야 되나 보다. 레슬리는 이곳을 알아. 여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겠지. 날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있다. 손에 가시 박히지 않게 조심하자. 여기 넣고. 찔리면 엄청 아플 거야. 여기도 아니고? 아까 처음에 뜯었을 때 없었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이쪽인가? 이거 아니고? 여기도 없는데? 뭐지? 뭘까? 다 뜯어낸데도 뭐 테이프밖에 없... 아 여기 있다. 너구나. 어? 어? 아 찾았다.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 갔다가 찔리지 말고. 열쇠를 푸는 게 아니라 부시는 거였네요. 좋아. 이제 울타리에 걸려서 감전사할 위험은 없겠네. 가자. 이제 끝장을 보러 가자. 비관적인 건 싫지만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싫지만 어잉?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저걸 뚫고 나가는 것도 아니야? 안 나가지는데? 그러면 뭘까? 이게 게임이 만 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비관적인 건 싫지만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위험? 당연하지.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다 막혀있는데? 길은 여기뿐인데? 비관적인 건 싫지만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아 그래 비관적인 거 알겠는데 뜯어봐. 여기서는 평생 적응 못할 것 같아. 뭐 내가 가져오지 않은 게 있나? 아까 뜯은 것 중에 뭐 안에 뭐 있었나? 아이템이 일회용이라서. 그쵸 못 본 것 같죠? 있나? 내가 뭘 두고 왔나? 뭔 아이템이 있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자. 없고. J 특수구역 물품이라. 아, 기억나. 게리가 말한 군사기지야. 사막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말썽을 찾아다니는 내 나침반이 또 일회용이 아니었고. 모양이야. 일회용이 아니었다. 일회용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일회용이 아니었네요. 됐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태까지 일회용이더니.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래만 있다고 해도 별로 실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제이 특수구역이구나. 진짜 비밀스러운 기지였나봐.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전까지는.
왜 도망쳤을까? 게리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망쳐놨다고 했는데 뭐라고 있었는지 몰라도 직접 관리하는 걸 포기하고 모텔에서 감시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어. 그 일은 사이코 웨슬리가 맡았고. 떼어내자. 설명서네? 쓸모가 있을 거야. 가운데 제일 위에. 근데 위에 표시는 뭐냐? 눈동자 표시 같은데.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 위에. 이건 일단 기억을 해놓고. 또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심각한 것 같아.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도 뭐 있다. 날 거부하지 마. 아무것도 없고. 어, 저기도 있다. 상자는 다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뭐 없었고. 문. 문도 있네. 오? 그냥 들어가진다고 이게? 아! 여기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서 죄다 해집어놨지. 그거 하나 보려고. 이 사람들이 날 쫓아다니는 그 귀신을 만든 걸까? 아니면 실수로 깨웠나? 대체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 보여서 장난치고 싶었던 거야? 오, 다시 나갈 수 있다. 어? 다시 나갈 수 있네? 뭐지? 그럼 여기는 일단 잠깐만요. 여긴 일단 나중에 들어오고 바깥에 좀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오, 뭐야? 타라? 타라? 타라 정말 너야? 아니면 또 꿈꾸는 건가? 아, 제발 사라지지 마. 내가 금방 갈게. 아, 이 아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그 직원, 연구원 여기서 떨어졌나 보다. 이 구멍 안에 뭐가 있나 본데. 어,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건가 보다. 어, 저기가 그 파낸 우물인 것 같아요. 아, 싫어. 나올 때 됐거든요. 카드키 같은 거 있어야 되네. 점차적으로 잠긴 게 아니야. 구식 열쇠를 아. 열 수 있겠어. 그래? 닫어. 아, 싫어. 어, 뭐지 저거? 아, 뭐야! 또 꼈어! 이 그지같은 게임! 더빙 잘해놓은 뭐하냐고! 또 꼈어! 이거 뭐야! 점프도 없단 말이야, 이 게임은! 날 꺼내줘! 아, 젠장! 어디서부터 저장된 걸까? 왜 자꾸 끼는 거야? 이게 뭘까요? 문들의 표식이 똑같아. 분명해. 온다. 이게 문들을 제어하는 거야. 뭔가 와, 왔다 왔다. 잠깐만, 잠깐만. 바깥인가? 아닌데, 내 옆에 왔던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왔다.
아,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얘 문도 열고 다녀? 한번 죽을 때 됐나? 막 내 귀에 대고 하악 거려. 내 귀에 막 입김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실까요? 네, 아, 제발. 네.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대답해.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데? 눈을 마주칠까? 위에 있나? 한번 마주칠게요, 그냥. 뭐야? 아, 저쪽에 있나 보다. 오야 잠깐만. 뭐지? 아, 나 자꾸 내 귀에 속삭여서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내 귀에다가 아 거려. 한번 죽어야겠다. 아, 무서워. 어디 있는데? 복도에 있나 보다.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복도에 있나 봐. 근데 넌 어떻게 본 거냐? 아, 아 이게 문을 여는 거구나. 아, 잠깐만. 아, 내가 문을 열었다 닫아서 저 안에 갇혀있나 보다. 근데 왜 자꾸 왼쪽에서만 소리 나는데? 테이프. 어! 들어왔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들어왔지? 아,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온 거야? 사라진 것 같다. 오씨. 아, 저 문틈에 끼었었나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두 번, 잠깐만. 여기 다 봤지? 어우씨. 소리가 너무 무서워. 하, 꼬려. 이제 열렸어. 무서우니까 닫아. 여기 없고 일단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봐선 이쪽도 나름 안전하다는 소리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없네요. 응, 꽝. 두 번째는 꽝. 컴퓨터 작동도 안 되고 꽝.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찾았다. 뭐 찾았는데? 열쇠다. 열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만 문을 열 자격이 있다고 하던데.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 에라 모르겠다. 일단 열고 보자. 뭐 무슨 열쇠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긴 뭐야? 여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아까 거기로 가야 되는구나. 처음에. 아. 처음에 잠겨 있던 그 문. 여기. 무서워. 문 좀 닫게 해줘. 여기면 또 문이 안 닫혀. 아니. 아씨, 여기 또 문이 안 닫히네. 무서운데. 어, 테이프다. 오, 카드키. 니콜라스 레오 지실학자. 작은 검은색 점이 있네. 잉크일까 아니면 이상한 외계 물질일까? 어, 이거 뭐야? 설마 지하를 파서 그 안에를 관찰했나? 들어가기 좀 그래서? 제2 특수구역 현재 위치. 하, 나도 이상한 소설을 몇 권 썼지만 이건 너무 이상한데? 아, 아 구멍이 잠깐만. 아니구나. 지도구나. 제2 특수구역이 여기면 저 다른 점은 뭐지? 까면서 구멍인 줄. 러시아? 아프리카? 아우 모르겠다. 아, 처음에 이거 구멍 파서 옆방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네요. 일단 카드키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카드키 사용하는 데가 어딨지? 이쪽에 뭐 있었나? 여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여긴 약간 숨는 용도인가? 나가볼까요? 환영받는 기분이네. 아, 깜짝이야. 아까 거기에 꽂을만한 데가 있었던가? 사용할 때가 없죠? 아마도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나가보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말고 다른 곳이 있나? 아, 오, 뭐 있다. 젠장. 물에 막혔어. 어허. 이 위에 뭐 있나? 이 위에 올라가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허. 아하.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리를 가동하는 버튼이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오! 표시를 저기다 해뒀네. 저 뒤쪽에도 건물 있는데? 저기도 가는 건가? 일단 전력 공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못 가는 부분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절로 가나? 아, 저 뒤쪽으로는 못 가네. 아, 여기 막혀있어. 저걸 다 올리고 이걸 해도 똑같군.
눈 모양 위치? 아! 아 그거요? 세 개이긴 했는데 잠깐만 거기에 그림이 있었던가? 아! 아 그러네 가운데 이거 가운데? 안되네 뭔가 빠져있어 왜 이렇게 이거 아니던가? 난 기술자가 아니라고 어?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럴리가 어? 뭐야? 실질했다. 뭐야? 이런 건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 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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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거랑 오른쪽이 가운데면 맞는데? 빠루를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좋아 맞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됐다 와 되는 건가? 곧 전원이 들어오겠네 좋아 켜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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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위에만 맞추면 되겠네요 맞았던 것 같은데 얘가 가운데 아 얘가 가운데 너가 제일 위에 우슝 됐다 된 건가? 맞지 않아요? 맞는데? 이제 내려가 다리 쪽으로 가 타라! 내가 왔어! 이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였구나 바로 여기였어 다리가 타라? 움직여야 되는데? 타라 정말 너야? 바꿔서 해야 되나? 또 꿈꾸는 건가? 아, 제발 사라지지 마 내가 금방 갈게 무엇이단가? 뭐가 틀린겨? 맞지 않아요? 맞아서 맞네 맞네 다 초록불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 맞네 좋아 드디어 어, 됐다. 일을 진행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될까요? 자 선생님 아 카드키 됐다 카드키 꽂고 어 움직인다 가자 카드키까지 꼈어야 됐었군 카드키 위치가 안 보였어요 타라! 나야 나 나야 얼굴이 타라 난 절대로 널 해치지 않아 알지? 그건 네 공포 때문이었어 두려워하는 어? 마음이 뭐야?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던 거야 어? 아, 정말 끔찍했어 뭐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어? 그래 알아 정말 무서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서 도망치면 과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눈을 열고 진실을 봐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엔 절대로 널 두고 떠나지 않을게 약속이야 이건 분화구야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 분화구 내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또 자막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지 괜찮아 날 괴물로 만들었어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하지만 분화구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이건 그냥 문이야 수천 개의 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이라 쉽진 않겠지만 이런 미친 짓은 잊어버리자 어두운 나날은 끝났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제이드 선택해 뭐야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제이드 빨리 선택해 나와 같이 가든가 여기서 헤어지든가 뭐야 이 수상한 분화구에 들어가라고? 필요해, 제이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를 혼자 두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의 마지막 기회. 선택이 있는 건가? 용기를 내. 선택 안 하는 걸로. 선택 안 하는 걸로 했어. 왜냐하면 뭔가 수상하거든 저거. 전 선택 안 했습니다. 아니, 배드엔딩인가? 난 여기 있기 싫어. 아니 미친. 내가 뭔진 모르지만 자꾸 내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 그만해. 근데 죽는 엔딩은 좀 그렇지 않나? 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했지만 이걸 찍을 땐 아무 말도 안 했지. 모두가 죽었다 했잖아. 시간이 얼마 남지 여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시간을 멈춰야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잘 자, 사랑해. 너한테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 항상 내가 먼저 잠들고 넌 아파서 혼자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걸. 세상에, 안 돼 타라. 제발 일어나줘. 이건 그냥 꿈이지. 응?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이럴 순 없어. 왼쪽에 저 빨간색 뭔가. 욕심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네가 필요해. 꿈을 꾸었던 건 나였어, 장미. 네가 아직 살아있는 꿈을. 하지만 그 꿈도 이제 끝이야. 이젠 새로운 세상 눈을 뜰 때가 됐어. 오, 해피엔딩으로 고른 것 같은데? 미안해,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구나. 어차피 죽은 사람은 분하고,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행복하길 바랄게. 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애매한데? 이제 도시로 돌아가서 최대한 많은 글을 쓸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어. 유일한 생존자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도로. 도로 발견했다. 차, 경찰차. 경찰이야. 이제 됐다. 거기 당신. 드디어 집에 가는 거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당신은 설마... 경계를 넘어야 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보내줄 뭐 하는 수 거지? 없어. 어? 돌아가란 말이야. 어? 아니 겨우 살았는데? 살다 보면 항상 뭐야? 많은 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겨우 살았는데 또?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만약 자연이 계속해서 부족한 생명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자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 아닐까?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제이 특수구역의 특별한 이유다. 그건 현실 속에 늘 존재해왔던 구멍이다. 아직도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의심스럽다. 그저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배웠을 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의 특수구역은 거기뿐만이 아니란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겠지. 마지막은 약간 애매하네요. 잘 만들었어. 근데 게임 되게 자기 신분증 좀 봅시다. 어? 없으면 확 못 줘요. 죽긴 죽었나 보다. 나 아니야?
실종된 36세의 여성 제이드 라크로아에 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라크로아 씨는 한 달 전 데스밸리의 샌드스토브 크리크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으로 죽었네. 불명되었습니다. 안 됐네. 어찌되든 죽는 거네. 아, 어찌되든 죽는 건가 봐요. 이거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가서 선택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어? 덮어쓰기? 잠깐만. 계속하기 하면 어떻게 나오나? 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기, 신분증 좀 봅시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방 못 줘요. 자, 그러면은 에피소드에서 어? 네 번째를 가야 되나? 다섯 번째. 아니요. 아이고. 어? 네 번째로 가는 건가? 아닌데? 다섯 번째로 가야 될 텐데. 잠깐만, 이러면 다섯 번째 없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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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그 계속하기 눌렀던 건데. 야, 잠깐만. 아, 잘못 눌렀네 이거? 이러면 다섯 번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있다. 다섯 번째가 아까 그 호텔 그거는 이제 계속하기 눌러서 그렇고. 아, 여기가 어디지? 여기서부터 해야 돼? 아, 지도가 없으니까 선택하는 선택지를. 나한텐 따라가는 지도였는데. 일단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뒤에 거 궁금하니까 선택했을 때 모래가 발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 위치는 똑같은지 모르겠네. 아까 보니까 바뀌는 것 같던데. 보자. 그래, 떼어낼 수 있겠어. 판자가 낡았어. 게다가 헐거워. 아까 그게 어디 있었지? 손에 가시 박히지 않게 조심하자. 찔리면 엄청 아플 거야. 이거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고 봤을 때 나왔던 것 같아. 젠장. 세상에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하다니까. 왜 죄다 잠가놓지 못해 안달일까? 아, 귀신 한 번 더 봐야 되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귀신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어머머머. 좋아. 이제 울타리에 걸려서 감전사할 위험은 없겠네. 이제 끝장을 보러 가자. 선택했을 때는 됐어. 과연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쪽 풍경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래만 있다고 해도 별로 실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 선택해도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을 텐데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인가 봐. 진짜 비밀스러운 기지였나 봐.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전까지는. 왜 도망쳤을까? 게리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망쳐놨다고 했는데 뭐라고 있었는지 몰라도 직접 관리하는 걸 포기하고 모텔에서 감시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어. 그 일은 사이코 웨슬리가 맡았고. 약간 여기 썼는데 뭔가 심각한 것 같아.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처럼. 떼어내자. 이게 조금씩 바뀌고 아이템 위치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한 번씩은 또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손잡이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아니고. 날 거부하지 마. 맞네, 다르네. 위에 제일 아래. 위에 제일 아래. 다르네. 그리고 빠루가 지금 없는 거 보면 들어갔다 나와야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귀신상 한 번 더 만납시다. 타라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만나고 가. 타라, 이번엔 구해줄게. 타라, 정말 너야? 아니면 또 꿈꾸는 건가? 아, 제발 사라지지 마. 내가 금방 갈게. 이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였구나. 가자. 바로 여기였어. 타라, 내가 너의 곁으로 갈게. 타라. 그쵸? 카드키도 다른 방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죄다 헤집어놨지. 한번 건들고. 이 사람들이 날 쫓아다니는 그 귀신을 만든 걸까? 아니면 실수로 깨웠나? 대체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 보여서 장난치고 싶었던 거야? 점자적으로 잠긴 게 아니야. 구식 열쇠로 열 수 있겠어. 문들의 표식이 똑같아. 오! 오! 어휴, 어휴, 깜짝이야. 이 앞에 있네. 어, 나 방금 너무 깜짝 놀랐다. 아직 안 갔거든요. 환영받는 기분이네. 아, 자, 제발 그만! 아, 안 돼! 아, 사라진 것 같다. 오, 오, 방금 안 들어가가지고, 와씨.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이제 열렸어. 어. 와, 방금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꽝. 와 씨. 어,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어, 의외로 친절하시네. 눈 안 마주쳤다고. 눈 까라 이러니까 보내주시네. 눈을 내리 까니까 보내줬어. 이건 똑같나?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테이프는 다. 근데 여기 뭐 없지 않았나 여기? 어? 열쇠가 여기 있네? 열쇠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만 문을 열 자격이 있다던데. 아, 카드키가 저쪽이었지?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 에라 모르겠다. 일단 열고 보자. 귀신 나오는 타임은 똑같은가 보네. 아, 여기 있네. 니콜라스 아까 여기서 지질학자. 작은 검은색 점이 있네. 잉크일까 아니면 아. 이상한 외계 물질일까? 지도도 보고 가야지. 제이 특수 구역. 현재 위치. 나도 이상한 소설을 몇 권 썼지만 이건 너무 이상한데? 어, 잠깐만. 제이 특수 구역이 여기면 저 다른 점들은 뭐지? 러시아? 아프리카? 생긴 게 어, 모르겠다. 그 로스타크에 보면은 저런 그림자 귀신처럼 생긴 몹 있거든요? 걔네들처럼 생겼어.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몬스터 있어. 빠루 빠루. 저 건들면 나오려나? 젠장. 물에 막혔어. 젠장 물에 막혔어. 어, 얘는 위치 그대로네. 이런 건 처음 써봐. 아, 있었구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좋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이제
와, 해낸 건가? 곧 전원이 들어오겠네. 좋아, 켜졌어. 가자. 위에 위에. 어? 반대인가? 잠깐만. 날 거부하지 마. 위에 위에 아래. 아. 얍! 됐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위에 위에 아래. 카드키를 넣고 비용 됐다. 가자! 너의 곁으로 타라!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 봐야 되겠어. 얼굴 기괴해. 타라. 난 절대로 무서워. 널 해치지 않아. 알지? 그건 네 공포 때문이었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던 거야. 아, 정말 끔찍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자막은 확실히 그래, 버그가 정말 무서웠을 거야. 나한테서 도망치면 과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눈을 열고 진실을 봐.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엔 절대로 널 두고 떠나지 않을게. 약속이야. 이건 분화구야.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 분화구. 내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지. 괜찮아. 날 괴물로 만들었어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하지만 분화구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이건 그냥 문이야. 수천 개의 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확실한 것 같아. 다른 차원의 문인가 봐. 이게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미친 짓은 잊어버리자. 어두운 나날은 끝났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기회는 아, 지금 그들과 같은 제이드가. 엔딩을 맞이하러 갑니다. 아, 선택해. 간다. 타라. 우리 어 잠깐만 이거 미는 거야 설마? 같이 가는 거 아니지? 아 맞네, 같이 가는 거다.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제이드. 빨리 선택해. 어? 잠깐만, 잡으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어? 헤어지든가. 밀었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미는 건데? 뭐지? 아니, 난 여기 있기 싫어. 어, 네가 누군가 다른 거 같은데? 자꾸 내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 그만해. 세상에. 어? 안 돼, 타라. 제발 일어나줘. 이건 그냥 꿈이지. 응? 거짓말이야. 어? 거짓말이라고. 이럴 순 없어. 너 없이 못 살아. 같은 엔딩이야? 제발 돌아와줘. 네가 필요해. 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했지만 이걸 찍을 땐 아무 말도 안 했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 시간을 멈춰야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꿈을 꾸었던 건 나였어, 타라. 네가 아직 살아있는 꿈을. 하지만 그 꿈도 이제 끝이야. 이젠 새로운 대사는 똑같아요, 지금. 눈을 뜰 때가 됐어. 오! 오, 들어왔다. 오! 여기 있는 모든 건 마치 시간이 여기가 제이 특수구역의 중심이구나. 안개에 가려져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오, 다른 공간이야. 분화구라고 불렀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진 걸까? 정말 비현실적이야, 타라. 미안해. 사실 난 지금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돌아갈 순 없겠지?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저건 핵폭탄인가? 아직 작동되는 걸까? 군대가 분화구를 망쳐놨다고 게리가 그랬지. 완전히 막고 싶었나 봐. 웨슬리는 순례자들이 더는 안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 희의 물가? 1963년 그때처럼. 그런데 이제 내가 왔잖아.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 이 분화구가
분화구를 나중에 부셔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폭탄을 넣어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자동차 누군가 떨어질 때까지 차를 몰았나 봐. 오! 자살하려고? 아니야. 저기서 나는 소리야. 여긴 죽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 뭐랄까 미지의 영역에 가깝지. 여전히 날 사랑하니 타라. 그런 모습으로도? 난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기억 속에서든 꿈속에서든 귀신이 되어서든 널 사랑했지. 이게 마지막 순간에 순례자를 움직이는 힘인가 봐. 사랑. 달아, 내가 갈게. 이 세상을 보여줘. 팀 비션 뮤지야. 여기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러 왔구나. 근데 귀신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알았던 거야. 그 방법은 바로 이곳을 이 사람이 계속 그 인간을 괴롭혀왔던 건 인디언들은 숭배를 했지만 인간들은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일로 꼬드긴 거 아니야? 안에서 막 꼬리는데? 살다 보면 오? 항상 많은 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그게 그치, 그들의 신앙을 무시한 죄가 이렇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자연이 계속해서 부족한 생명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자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 아닐까?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제 특수. 여기는 똑같고요. 결국에 마지막 엔딩은 똑같네요. 실종된 36세의 여성 제이드 라크로아에 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라크로아 씨는 한 달 전 그냥 벌을 주는 거네 계속. 스토브 크리크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 어쨌든 난 죽은 거예요. 안 됐네. 네, 같은 겁니다. 어쨌든 그 인디언을 추구하는 방식을 부숴버린 죄의 대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수집품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몇 개 빼먹었으니까. 아이고. 1963년 11월 28일 결국 이 일이 터졌다. 이럴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순례자들을 위해 제2구역을 다시 열라고 멜로리를 설득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 같으니 우리가 너무 오래 길을 막은 탓에 우물이 직접 그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 팀에서 12명 그러니까 뛰어내렸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와 경비병이 한 명씩 초점을 잃은 눈으로 침착하게 그걸 막아서 들어갔다. 희생자가 더 많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8명을 구했으며 멜로리도 그중 한 명이었다. 멜로리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갑자기 위독한 어머니 생각이 났고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게 자기를 부른 이유였던 것 같다고 했다. 자기를 믿는 종교를 막았으니 직접 내가 뭐 그런 거네. 직접 내가 구하겠다. 1964년 나쁜 놈들 괘씸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차갑다. 나는 대학에 돌아왔다. 부끄럽게도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계속 꿈을 꾼다. 엔지의 꿈을. 그녀는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며 또다시 이별한다. 꿈과 현실과의 차이를 메울 수가 없다. 난 희란 그들이 돌아왔다. 목소리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래도 게리는 인지하고 있었네. 어딘가로 혼자 인지하고 있었던 건가? 제2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곳이 좀 그립기도 하다. 다시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안에 뭐가 보일까? 어쩌면 반가운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지.
어찌 보면 웨슬리 이 사람도 다 세뇌돼서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1963년 12월 4일 상황이 미쳐 돌아간다. 멜로리는 그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어제는 제2구역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핵폭탄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아까 그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지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폭발이 일어나기 몇 초 전 안개의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관찰해온 그 파도 현상이었다. 폭발 순간 빛이 잠깐 번쩍이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폭탄은 확실히 터졌다. 기폭 현상이 감지됐으니까. 안 터졌어. 하지만 충격파는 전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는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다. 안 그래 엔지? 오래전에 떠난 내 사랑. 우리는 방금 제2구역에 핵폭탄을 선물한 거야. 줬다는 거지? 1963년 12월 8일 다 끝났다. 이 프로젝트도 팀도. 특수구역 부대가 대원들을 불러들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과 함께. 그것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는 심만이 아실 거다. 국방부는 큰 망신을 당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걸 덮으려고 애쓰겠지. 멜로리와 얘기를 나눴는데 훨씬 늙고 쇠약해 보였다. 제2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소규모 팀을 남길 거라고 했다. 순례자에게 문을 다시 열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순례자들의 운명은 문 너머에 있는 존재가 결정할 거다. 그리고 멜로리는 은퇴한다고 했다. 지금은 다시 푹 잠드는 게 유일한 소원이라면서. 아, 고생했네. 테이프 20. 아, 순서가 뭐 이렇게 돼 있냐? 찾은 순서대로 돼 있네. 이게 마지막이긴 하네요. 1964년 1월 18일.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차갑다. 아, 이게 마지막이었네. 그 결론은 얘도 마지막에는 아내가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부정하다가. 촬영장 비하인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와, 뭐야. 모션을 딴 거야? 여자 귀신을 직접 본인이 오, 잘하신다. 오, 연기 잘하시는데요? 오, 무서워.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오, 어떻게 딴 거냐, 저런 거를? 신기하다. 넘어가기도 안 돼. 어, 두 번째. 어! 이렇게 입힌 거야? 오, 이렇게 해서 입힌 건가 봐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연기를 하고, 연습하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저 줄은 뭐지? 저 선은 뭘까? 오, 열정적이야. 근데 달려올 때 진짜 빠르던데? 쫓아올 때 진짜 빠르던데? 와, 이런 걸 이렇게 일일이 연기를 하는구나. 대박 대박. 그러게요. 일단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연기한다는 거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 이건 직업정신이 정말 투철한 거죠. 대박. 약간 술 먹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다면. 내가 한다면. 약간 술 먹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열정이 대단하신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까지 달리기 하는 거. 오, 좀 빨리 움직이는 거가 확실히 아까 보니까 쫓아오는 게 빠르더라고 애가. 오, 저기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 했나 봐요. 어? 아, 웨슬리. 웨슬리 모션. 아, 웨슬리 청소하던 거. 오, 저기 철망은 또 뭐지? 와, 카메라 봐봐. 사방에 있는 카메라. 자, 연기하는 거 쉽지 않다, 진짜. 아바타 연기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하던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 목소리. 일일이 더빙한 거. 여기는 지금 어떤 배우분들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완전 고퀄리티야. 이런 게임이 더빙까지 돼 있다는 건 쉽지 않아, 정말. 물론 제가 버그에 몇 번 치이긴 했지만 이 게임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적당한 난이도에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생긴 건 좀 무서워서. 그러니까 1780원이에요, 이 게임이. 이 정도만 거저 주는 게임이야, 그냥. 아무튼 재밌겠습니다.